예, 307번 에피소드입니다. 오픈에시 관련해서 5-5, 예, 오픈에시의 마지막 정리를 하는 에피소드예요. 자, 이번 에피소드는 여러분 조금 뭔가 조금 복잡하게 느끼실 수도 있으니까 두세 번 나눠서 천천히 한번 진행을 할 겁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태, 코드 상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는 리셋을 했고, 그리고 여기 시드 257 파일에 있는 내용으로서 쭉 어디까지 밑에 상품들 구성하는 것까지 실행을 시켜뒀어요. 그래서 지금 육개장 한정식 등등과 그리고 각종 수풀들 다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구성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창을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브라우저에 하나 둘 셋 네 개의 이 탭을 열어두고 있고, 그리고 얘는 오페라의 오페라 브라우저에 또 탭을 하나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인, 홍길동으로 로그인을 하죠. 로그인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수풀들을 보시면은 이제 얘는 한경수풀, 한림수풀, 여기도 한경한림, 제주도수풀, 한국수풀 이렇게 지금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한경수풀로 로그인을 하고, 그죠? 한경수풀, 그리고 여기는 한림수풀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제주도 수풀, 그리고 한국 수풀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른 수풀들로 이렇게 로그인했습니다. 수풀 로그인한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퍼머넌트 데이터와 퍼머넌트 데이터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데이터입니다. 네이션 수풀, 국가 수풀이란 말이고 코드는 82번, 그죠? 그리고 밑에 템포러리 데이터에서 이렇게 템포러리한 데이터들이 구성이 항목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파이낸셜 리포터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제주도 수풀도 마찬가지입니다. 퍼머넌트 데이터는 이런 형태. 그죠? 얘는 82번이었죠? 얘는 82번 뒤에 13번. 82는 한국 국가 번호이고 13번은 한국의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제주도에 할당된 번호로 잠정적으로 정한 거예요. 그리고 네이션 네임, 네이션 수풀 등등 이제 필드들이, 여기 있는 필드들은 항구적으로 변하지 않는 값입니다. 그리고 밑에 temporary data, 얘는 끊임없이 변하는 값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밑에 financial report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부터 볼 거는 이 temporary data가 도대체 무엇인지, 얘들이 왜 여기 있는지를 이번 에피소드에서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한림수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permanent data 밑에 temporary data가 있고, 그리고 한경수풀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항목들이 TXN ID, 얘는 Transaction ID, Transaction의 ID입니다. 그리고 얘는 Current Hash, Current Hash, Incoming Hash, Previous Hash, Hash Count, 그 다음에 State of Hash ID, 얘는 지금 당연히 필요하지는 않는데 얘는 빼놓을게요. 그래서 자, Show하고 Spool이죠. 그래서 State of Hash ID 얘네요. 얘 빼고, 그리고 마찬가지 show해서 state 수풀이죠. 그래서 show openhash ID 이 부분이네요. 자, 이 두 개는 빼놓겠습니다. 그리고 얘 둘은 빠졌는데, 예, 그리고 nation 수풀 맛이 남아있군요. nation 수풀도 같이 지워놓죠. show nation 수풀. 요건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아요. 나중에 이게 필요합니다. 그때 돼서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은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겠습니다. 해서 일단 얘도 다 사라졌죠. 사라졌고. 자, 그리고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있는데 지금 이 트랜잭션, 여기 템포러리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얘들이 하는 게 바로 오픈에시입니다. 오픈에시고 얘가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지금부터 우리가 볼 거예요. 해시 카운트도 있고, 해시 카운트는 제로로 되어 있죠. 제로로 되어 있고 또 제로 다 제로입니다. 이거 근데 일단 거래가 한번 발생하는 걸 보죠. 거래를 한번 인위적으로 거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홍길동으로 들어왔어. 홍길동에서 얘는 닫아놓고, 얘 스플 아이디 얘들도 좀 지워야겠군요. 다 지워놓고 간단하게 그냥 국가 이름 이런 거 스플 이름을 넣어놓을게요. 우리 지금 개발용으로만 확인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거예요. 엔티티 들어와서 홍길동의 디폴트 엔티티, 홍 엔티티죠. 여기서 마켓에 들어와서 마켓에 보면 이런 상품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건 우리가 시드 257번으로서 지금 현재 얘를 돌려서 자동으로 구성해 놓은 수풀들과 상품들입니다. 이 상품들 보시면 밑에
김밥, 떡볶이, 우동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입니다. 그죠? 그 중에서 김밥도 담고 그리고 뭐 킵쇼핑에서 떡볶이도 담고 담았죠. 담아서 고투 칼트, 칼트로 가고 인보이스를 만들고 인보이스 만든 다음에 얘를 트랜잭션 스타트 트랜잭션을 진행해서 트랜잭션을 만듭니다. 여기 빨갛게 표시되는 화면은 뭐냐니까 이것도 좀 이따 설명을 좀 드리겠어요. 드릴 거예요. 왜 이 빨갛게 이렇게 표시되는지 예, 딜리트 인보이스 아이템입니다. 딜리트 인보이스 아이템. 그러니까 장바구니를 비우는 거예요. 장바구니를 왜 비우느냐니까 이미 결제를 하게 되면은 더 이상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내가 물건을 그 카트에 담아서 와서 결제하게 되면은 바구니를 비워야 되겠죠. 비우는 게 요겁니다. 네, 빨간 표시되어 있죠. 딜리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트랜잭션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금과 그리고 물류비 이용과 보험과 등등이 추가될 거예요. 추가되고 요거 자체가 하나하나의 프로젝트입니다. 요 텍스를 결정하는 거 요게 반자동 국세청 프로젝트죠. 그리고 곱팡피를 결정하는 것 요게 국가 물류 인프라입니다. 그리고 인슈런스 국가 보험 인프라 각각이 하나의 인프라예요. 자, 그래서 send to 수풀, 수풀로 보내주는 거죠. 수풀로 보내주면은 보내주면 뭔가 이렇게 떠들썩하게 잔뜩 들어갑니다. 한참 들어와요. 또 조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엄청 들어가죠. 데이터를 천천히 한번 보죠. 한참 돌아와서 뭐 한참까지도 아니었네. 빨리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예,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트랜잭션 아이디, 커런트 해시, 인커밍 해시, 프리비어스 해시, 환경, 그리고 해시 체인이란 게 있고 오픈 해시 박스란 게 있어요. 그죠? 해시 체인이 무엇이고 오픈 해시 박스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해시 카운터는 1번으로 바뀌었죠. 얘도 볼까요? 얘도 바뀐 내용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해시 카운터가 1로 올라가게 되고 다음에 프리비어스 해시가 할림으로 바뀌었죠. 바뀌었고 그 다음에 트랜지션 아이디는 이러합니다. 트랜지션 아이디 얘와 얘는 아이디가 같아요. 그죠? 그래서 환경 수풀과 한림 수풀의 동일한 트랜지션이 지금 날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해시값은 다릅니다. 해시값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르고 그리고 여기 제주도 수풀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고 마찬가지로 국가 수풀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없죠? 그런데 자 여기에 우리가 수풀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입니다. 수풀에서 보시면은 스프레시 카운트를 11로 잡아놨는데 요걸 뭐 테스트 삼아 2로 바꾸겠습니다. 2로 바꿔서 리컴파일 하고 왼쪽에 있는 코드를 제가 다 설명드릴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걸 한번 같이 보자는 거죠.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모습을 보고 그런 다음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됐죠? 자 새로운 거래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이번에 다시 이번에 우동을 하나 담고 뭐 여러 가지 담을 수 있습니다만 일단 우동만 카트에 넣고 인보이스를 만들고 자 여기입니다. 인보이스 만들고 그리고 트랜잭션 해서 세금과 물류비용 등을 계산을 하고 다음에 수풀로 보내주는 거죠. 자, 수풀로 보내주는데 이번에는 이전과 좀 다를 거예요. 왜냐니까 방금 2라고 하는 숫자를 바꿔줬잖아요. 바꿔주고 나니까 이 이상한 메시지들이 뜨죠. 보시면은 제가 아이오픈 넣어뒀던 그런 내용들이 쭉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조금 더 들어가고 있죠. 자,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센트폰. 비교적 빨리 끝났네요. 빨리 끝났습니다. 자, 페이로드 제너레이티드 스웨스플리 끝났습니다. 끝났고 그런 다음에 실제 여기 있는 내용을 볼까요? 얘는 이제 2로 바뀌었죠. 2로 바뀌고 위에 있는 데이터들도 다 바뀌었습니다. 모두 바뀌었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면도 그렇고 얘는 누구죠? 한림이죠. 한림 수풀 역시도 데이터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제주도 수풀을 보시면은 이전에 없던 게 하나 나타날 거예요. 아직 안 나타났네. 한번 더 해보죠. 다시 글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육개장 담아볼까요? 육개장 담고 뭐 이것저것 담아서 카트에 가서 계산을 하고 다음에 세금과 물류 비용을 할당을 하고 그런 다음에 수풀에다가 이 거래 자료를 보내주는 거죠. 그죠? 수풀에 거래 자료를 보내주게 되면 수풀에서 이걸 이제 아키브를 하는 겁니다. 그죠? 빙글빙글빙글 돌고 뭔가 열심히 돌아오고 있죠. 돌고 오 뭐 에러 떴습니다. 오픈 해시 어석
오픈에시나 파운드. 오픈에시가 찾을 수가 없다고 떠 있는데 어딘가요? 볼까요? 63번입니다. 63번에서 에러가 떴는데 여기서 오픈에시를 찾을 수 없다. 것도 있군요. 자, 이 부분이 어떤 예는 여기고 28번 make openhash 63번 수풀 change set openhash에서 if update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 openhash put also 뭔가 에러 떴군요. 제가 에러가 어떤 부분인지 찾아서 다음 에피소드에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